올해 물가가 1년 전보다 5.1% 오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계속 오르는 물가에 버겁다는 서민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매년 가계부를 쓰고 있는 주부를 만나서 실제로 가정의 물가 부담이 얼마나 커졌는지 살펴봤습니다. 장서윤 기자입니다. 11년째 가계부를 쓰고 있는 주부 오미옥 씨는 올해 살림살이가 가장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껑충 뛴 장바구니 물가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자주 먹는 우유는 지난해엔 두 팩에 3,400원이었는데 올해는 한 팩에 4,000원을 넘었습니다. 라면 다섯 봉지도 지난해보다 800원가량 올랐습니다. 관리비나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이 부분도 그렇네요. 1.5배 정도는 인상된 것 같아요. 저의 경우도 전기요금 평소에 만 원 썼다면 지금 15,000원 정도를 내거든요. 오늘은 한 해를 정리하기 위해 가계부를 결산해봤습니다.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과 비교해보니 월급은 그대로, 식구수도 그대로인데 식비가 한 달에 14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루 만 원 살기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이제 버겁다라고 할 정도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월급은 오르지 않으니까요. 그런 좀 답답함이 올해 유독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통계청에 따르면 올 한 해 물가 상승률은 5.1%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석유값과 공공요금이 모두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외식 물가는 30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초까지도 5% 안팎의 고물가가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